기회를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회라는 말은 미리 설명을 드리면 무엇을 할 때 또는 무엇을 하면,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요, 어떻다, 이런 상태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커피숍이라는 곳이 있어요. 커피숍은요, 친구와 이야기해요, 편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커피숍은 친구와 이야기해요, 편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여기를 연결하면 친구와 이야기할 때, 친구와 이야기하면 편한 곳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커피숍은 친구와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면, 자, 이 표현을 써봅시다. 친구와 이야기하기에 편하다, 편해요, 또는 편한 곳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노래방을 봅시다. 노래방은 스트레스를 풀면, 스트레스를 풀 때 좋아요,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풀기에 좋아요,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데 아주 아주 좋아요, 100%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딱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딱이에요, 100% 좋아요, 100%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 집과 회사가 가깝다 라는 조건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깝다, 그러면 가까워서, 이유가 되는 거죠. 회사에 다니면 편리해요, 회사에 다닐 때 편리해요, 바꾸면 회사에 다니기에 편리합니다, 편리한 집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부산에 주말에 여행 가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멀어요. 그래서 주말에 다녀와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말에 다녀오면, 주말에 다녀올 때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연결해봅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멀어서, 너무 멀어서, 주말에 다녀오기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너무 멀어서 주말에 다녀오기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박물관이죠. 그래서 박물관은 역사를 공부해요, 좋아요, 역사를 공부하기에 좋아요. 그런데 100% 아주 아주 좋아요, 딱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박물관은 역사를 공부하기에 딱이에요, 딱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기의 문제를 봅시다. 경주는 아이들하고 유적지하고 유물을 보면서 역사를 공부하면 좋아요, 공부할 때 좋아요, 역사를 공부하기에 좋아요. 여행처럼 스트레스를 풀기에 좋은 게 없죠. 스트레스를 풀 때, 스트레스를 풀면 좋은 게 없죠. 가장 좋아요 라는 의미죠. 자, 1번 보기를 봅시다. 제주도는 경치가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다, 여행하다 좋다. 그래서 제주도는 경치가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아서 여행하기에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을 봅시다. 부산은 바다가 있다, 여름휴가를 가다 좋다. 부산은 바다가 있어서 여름휴가를 가기에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2번, 경주는 유적지와 유물이 많다, 아이들과 역사를 공부하다 좋다. 경주는 유적지와 유물이 많아서 아이들과 역사를 공부하기에 좋아요. 3번, 전주는 서울에서 멀어요, 하루에 갔다 와요, 갔다 오면 좀 힘들어요. 전주는 서울에서 멀어서 하루에 갔다 오기에 좀 힘들어요. 4번, 그 집은 조금 좁아요, 네 식구가 살면 살 때 불편해요. 그 집은 조금 좁아서 네 식구가 살기에 불편해요. 자, 2번 보기를 봅시다. 토요일에 경주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경주는 서울에서 멀어요, 하루에 다녀와요? 좀 힘들어요. 다녀오면, 다녀올 때 좀 힘들어요. 경주는 서울에서 멀어서 하루에 다녀오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자, 1번을 봅시다. 이사한 집은 살기가 어때요? 지하철역이 가까워요, 출퇴근할 때 편리해요, 출퇴근하기에 편리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번, 회사가 집에서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편해요,
회사 다니면 편해요. 네, 가까워서 회사 다니기가 편해요. 회사 다니기에 편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3번. 이사를 할 건데, 이삿짐 센터는 비싸서 혼자 하려고요. 네? 짐이 많아요. 혼자 하면 어려울 거예요. 짐이 많아서 혼자 하기에 어려울 거예요. 자, 4번 봅시다. 주말에 여행할 만한 곳좀 추천해 주세요. 춘천에 가보세요. 서울에서 가까워요. 주말에 여행하면 좋아요. 서울에서 가까워서 주말에 여행하기에 좋아요. 또는 좋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